바다를 바라보며 엎드린 푸른 용 한 마리. 그 날선 등줄기 위에 선다. 여기 많이 와서 이 드넓은 바다와 이 산을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와. 으차. 으차. 안봉을 차고 오르는 바람이 있으니까 시원하네요. 으차. 숲처럼 깊고 바위같이 단단해지는 게. 아, 생운말 듣기는 처음이다. 좋아서 한번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아버님이 내려온다. 사천을 지키는 용 와룡산에 오른다. 남해로 내달리던 백두대간 줄기가 미처 바다에 닿지 못하고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세워놓은 경상남도 사천의 서쪽. 그 한 산기슭에 안겨있는 사천 다솔사. 여느 사찰과 달리 다솔사에는 일주문이 없다. 대신 절에 이르려면 세속의 티끌까지 털어내주는 근사한 숲을 지나게 된다. 오래된 사찰이 주는 무게감이라는 게 이런 숲, 또 자연 경관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름꽃 그리는 화가 박석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소리꾼 염수희입니다. 저희가 사천에 와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와룡산. 용이 누워있는 그 형상이래요. 자, 와룡산 가기 전에 여기 다솔사 1500년 된 절이래요. 이 사천을 아주 아름답게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와, 정말 멋져요. 신라 지증왕 때 지어진 다솔사는 그 역사만큼이나 아름다운 솔숲을 품은 사찰로도 유명하다. 와, 지난해 산림청에서 국민들 의견을 모아 선정한 100대 명품 숲 중 하나인 다솔사 숲. 명성에 걸맞는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 길이다. 다양한 색감의 수국이죠. 이야. 이 한여름 대표꽃이잖아요, 수국. 짙은 솔향기에 내려앉은 은은한 수국의 빛이 가슴을 환하게 비춘다. 염수님은 소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15살 때 심청가를 한 대목을 들었거든요. 신봉사가 각시분을 묻어두고 집에 와서 아이를 안고 울면서 어르는 대목인데, 집이라고 들어오니 부엌은 정막하고. 이 대목인데 이 대목이 너무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와, 근데 소리가 이 숲에서 하니까 오, 저 나뭇잎이 떨릴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자연이 만들어주는 공명. 네. 산에서 정상에서 할 때는 소리가 퍼지니까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이렇게 숲에서 할 때는 이 사이사이 나무 사이사이 공간이 제 소리를 더 울리게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산사의 정취가 요 음악 소리와 바람 소리가 아주 산사의 그 아름다운 정취다. 유유자적 숲길을 걷다 보면 이내 닿는 다솔사. 아,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사찰이 너무 아름다워요. 숲도 예, 그렇고. 등산하시다 보면은 이 모양 자체가
옛날 장수의 투구와 같이 생겼다 해서 장군이 마치 이제 밑에 많은 휘하를 통솔하는 모습이라 해서 마늘 다짜에 통솔할 솔자를 써서 다솔사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앉은 자리의 형세 때문일까? 예부터 다솔사에는 재앙과 난세를 다스리는 기운이 있다고 여겨져 왔다. 만일 한용운 선생은 이곳을 항일운동의 거점으로 삼고 머물면서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했다. 이번엔 사천만을 두고 동쪽의 솟은 와룡산으로 향한다. 아흔아홉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구구연화봉이라 불리는 와룡산. 이 사천에 대표적인 명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용이 누워있는? 아, 와룡산? 와룡산.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용의 등줄기를 타는 건가요? 그래야 되겠죠? 사천을 탁 아우르고 있는. 도심을 둥그렇게 감싸며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와룡산은 한려수도의 황홀한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명당 중의 명당으로 손꼽힌다. 손숲에 햇살이 막 쏟아져요. 바닥이 빛그림자를 만들었네. 이 자연의 빛그림자는 늘 볼수록 영롱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와룡산을 네. 소개해 주실 강수님. 우리 저 우리 사천 지역의 진산인데 진산. 여기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네. 궁금했어요. 네. 여기서 출발해서 백천제, 백천제를 가서 민재봉, 민재봉에서 헬기장을 거쳐 세순바위, 세순바위 갔다가 도암제. 와룡산의 주요 고개와 봉우리를 차례로 오르는 코스.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왜군에 맞서 싸운 곳이라 알려진 백천권을 들머리 삼아 오른다. 아, 들머리 바람은 상쾌하다. 산에도 한여름 더위가 물씬하지만 도심에서 몇 발짝 멀어졌다고 걸음이 사뭇 가볍다. 싱그러운 자연들이 함께하는 덕분이다. 와, 빛이 너무 예쁘게 떨어진다. 초록초록하다. 민재봉에서 흘러내린 물길, 그 백천 계곡의 숲을 따라 올라서는 길. 이 나무의 크기만 봐도 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나무들이 아름들이. 숲이 깊은 느낌이 들어요. 네. 오래된 숲. 네. 하나가 모자라 백 개를 채우지 못해 섣달 금음날 밤이면 산이 온다는 아흔아홉 골짜기의 와룡산. 골이 깊으니 숲도 넉넉하다. 사초가 있어요. 그늘 사초. 아, 예쁘다. 살랑살랑 흔들리네. 바닷바람이 숲에 들어 숨을 고르고 여름 햇살이 나무에 닿아 쉬어간다. 길 참 좋아요. 네. 예쁘고. 산객의 마음에 한아름 안겨주는 자연의 선물들. 언제 와도 설레고 그래서 돌아서면 이내 그리워지는 게 산이다.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나뭇잎 좀 봐요. 얘가 빛을 머금었어요. 와, 스스로 빛날 수 있게 햇빛을 잘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름꽃 그리는 화가 박석신입니다. 제가 벌써 이름을 그리기 시작한 지 20년이 훨씬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어림잡아 세어봤더니 한 15만 명 그린 것 같아요. 병원에서 환자 또는 마을에 관해서 어머니들 이름 또 젊은 청년들, 학생들 이름의 꿈과 희망을 담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회사원, 학생 세상이 원하는 이름표를 얻느라 정작 자신의 이름을 잃은 이들에게 건네는 박석신 화백의 위로. 그들의 삶에 행복과 희망이란 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것은 자연에게 받은 위안과 기쁨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바람일지도 모른다. 800m 간 넘는 키에 비해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와룡산. 완만하게 이어지던 숲길은 수천 개의 돌무더기 너덜지대를 지난다. 돌밭이네. 와. 와. 전형적인 흑산이면서도 기세 좋은 암봉을 곳곳에 품고 있다 보니 그 산머리에서 굴러온 돌들이 삐죽삐죽 길을 내었다. 예, 와룡산은 하늘에서 보면 큰 용이 누워가지고 다도리를 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와룡산이라 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 코스를 보면 그 주릉산에 가면 바위가 많아요. 오. 바위가 많아서 좀 해발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 산행할 때 특별히 안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와룡산에는 용과 관련된 옛 이야기가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의 막내 아들인 왕욱은 와룡산 아랫마을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그 기슭에 묻혔다. 훗날 욱은 효목대왕으로 추존됐고 이를 두고 용이 은거한 산이라 전해진다. 와, 와, 길이 편안한 것 같으면서도 쉬 내주지 않아요. 오우, 길이 길다. 단단한 암봉을 감싼 깊은 골짜기. 굽이굽이 산길 따라 전해지는 전설. 와룡산을 예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깃든 산이라 여겨온 까닭에다. 화백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제가 제 개인 작은 미술관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오랫동안 기획해서 요번에 첫 삽을 떠요. 나만의 작은 미술관. 예술가는 그렇대요. 자기 삶을 예술로 만드는 게 예술가래요. 제 삶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꿈이 있는 삶이란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고 숲을 일구고 그렇게 언젠가는 산을 담게 되는 그런 길 아닐까. 와, 이게 은근히 힘든 길이에요. 와, 이게 해발부터 시작하니까 바닷가의 산에 특징입니다. 어휴, 만만치 않다. 줄곧 뻣뻣하게 몸을 세운 오르막을 올라선 지 한 시간 남짓. 중간 기착지 백천제에 닿는다. 빗속을 걸어 들어갑니다. 와. 와. 와, 이런 중간 기착지가 있어야 돼요. 쉼터가. 그래야 땀도 식히지. 와.
아, 여기가 백천제입니다. 백천제. 옛날에 도로가 없을 때, 차가 안 다닐 때 옛날 사람들은 이쪽 바닷가에 나는 삼천포 사람들의 그 수산물을 가지고 넘어가서 고승군에 그 팔기도 하고, 고승군에서는 농산물을 가지고 요 와가지고 삼천포 쪽에서 팔기도 하고 했는데, 그 전에는 여기서 물물교환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장터가 열리게 됐겠네요. 네. 바다와 육지 사이에 솟은 와룡산. 바닷내와 흙내음이 오가던 길은 이제 풍경이 되어 흘러간다. 와, 민재봉 여기부터 1.3km. 아, 금방입니다. 아. 백천제를 거쳐 민재봉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가장 짧은 시간에 봉우리에 올라서는 산길. 참말로 좋다요. 억수로 좋네. 땀이 나와도 좋네. 네. 초반 300m가량은 가파른 오르막이지만 이후 길은 비교적 완만하다. 능선 양편으로는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나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 여름 산행 코스로도 더없이 좋은 길이다. 끝이 보인다. 아, 나왔습니다. 면접원입니다. 아, 야, 아, 와, 마치 정상 같은 느낌이야. 네. 우와, 저기가 저기가 삼천포항. 삼천포항. 예. 와, 도시가 저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바다와 자연. 예. 한 몸이 되어 있네, 도시가. 와. 2009년 해발 고도를 재측정해 세선봉에게 최고봉 자리를 내어주기 전까지 와룡산 정상이었던 민재봉. 풍경만큼은 으뜸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아, 전 아침마다 제 아내하고 맨발 걷기를 바로 집 뒷산을 하거든요. 우와. 맨발로 걸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희 두 사람이 만든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걸으면 걱정 살짝 내려놓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간대요. 와, 이 길 좀 맨발로 오면서 저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게요. 아, 여기 맨발 걷기도 좋고 편안히 걸을 수 있다가 또 치고 오르는 길도 있는데, 여기 많이 와서 이 드넓은 바다와 이 산을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용의 허리쯤 매끈하게 뻗은 능선을 따라 세선봉으로 향한다. 나지막한 초목에 내어놓은 길은 시원한 전망을 만끽하기 좋다. 와, 이 매력이 있다. 빽빽한 숲길을 걷는다는 것도 매력이 있어요. 와, 저기 저기 보이는 게 세선봉. 그죠? 볼록 튀어나온 거? 네네. 저 아래가 천왕봉이구나. 바다를 지키듯 우뚝 솟은 봉우리들의 자태가 늠름하다.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상사바위라고도 불리는 천왕봉. 민재봉과는 달리 산에다움이 느껴지는 세선봉.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는 용의 등줄기를 따라 올라섰다. 우와, 우리 온 길 좀 봐봐요. 저 뒤에 우리 이렇게 막 숲을 헤치면서 지금 걸어온 거잖아요. 우와. 터널이야, 터널. 아주 먼 옛날 큰 해일이 닥쳐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을 때 이 봉우리 꼭대기에 새 한 마리만 앉아 살아남았다 하여 새섬.
용의 날선 비늘 조각 같은 암릉 위로 올라섰다. 그쵸. 힘내자. 자. 와. 으차. 멋지다. 최고봉입니다. 오. 야. 오차. 어, 근데 봉오리. 맞다. 그래. 오. 야.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구나. 마침내 해발 801.4m. 세상 모든 것을 껴안은 풍경에 선다. 내 산하를 지키듯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듯 산하를 지킨다. 세선봉을 기점으로 좌우로 펼쳐진 암릉길. 남해 바다를 향해 꼬리를 쭉 뻗은 와룡이 잠을 깨려 하고 있다. 와. 으차. 으차. 저 민재복이잖아요. 저 네. 능선을 타고 우리가 요 능선 타고 근데 여기 오니까 그늘은 없는데 이 암봉을 차고 오르는 바람이 있으니까 시원하네요. 단단한 암봉을 넘어설 때마다 마음이 강인한 기운으로 가득 찬다. 한여름의 산행. 흘린 땀만큼이나 마음은 개운하게 씻긴다. 와. 정감 있는 풀밭이 나타났다. 아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정말 멋진 것 같아요. 풍광을 정말 오늘. 얼마나 네. 아름답게 봤는지 오늘 느꼈잖아요. 이 바다와 이 자연과 산을 보면서 우리 감동했잖아요. 네. 감탄하고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이 작은 풍경에 감동하고 감탄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답니다. 산바람과 수평기가 묻어있는 삶의 보물을 안고 일상으로 내려선다.